6조 단경 59번째, 59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하여 늘 지혜를 내고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부처님의 직견을 여는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순간순간 부처님의 직견을 열고 중생의 직견을 열지는 마라. 부처님의 직견을 열면 곧 출세간이요. 중생의 직견을 열면 곧 세간이다. 그대가 만약 단지 애써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다시 보죠.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하여 늘 지혜를 내고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부처님의 직견을 여는 것이다.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말인 겁니다. 여기 마음을 바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알수 없는 걸뭐 바르게 하고 그러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보다도 지금 뭐 마음을 바르게 하고 지혜를 낸다 이거는 말이고 여기에 말 아닌 게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나왔다가 없어지는 거지만은 나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지혜를 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지도 안 하고 들어가지도 안 하고 생기지도 안 하고 없어지지도 않는 게딱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이른바 이제 반야니 무슨 진연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이 아니고 이름을 붙이기 전에 벌써 이렇게 명백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벌써 이렇게 분명한 것이고 항상 있는 겁니다. 늘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그만 다른 걸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늘 이렇게 있는데 뭐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거는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마음이라는 거는. 근데 늘 바로 지금 이거니까. 그래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벌써 이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명백한 거거든요. 그럼 뭐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고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고 뭐 느끼든 안 느끼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일단 요게 이렇게 한번 요게 딱 분명해지면은 이거는 뭐 변함없이 항상 그대로고 온갖 일은 여기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든, 뭐가 사라지든, 뭐,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 말이 없고, 생각이 없더라도, 이거는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항상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인 겁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건 우리가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고, 뭐,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배척하기도 하지만은 이거 하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근본 바탕이고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 뭐 부정 긍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거나 배척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한번 딱 분명해지면은 그럼 뭐 아무 일이 없는데 하여튼 요걸 이제 마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걸 마음이 바르다 하는 것이고 지혜가 나온다고 하는 건데 지혜라는 것은 뭐 머리로 뭘 아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으면은 마음법이 쉬워져 버리고 온갖 번뇌 망상이 없고 항상 뭐 완전히 쉬는 상태가 됩니다. 육체가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혜죠. 망상을 안 일으키는 게 이제 그런 힘이 생기고 마음을 비추어 본다 그러는데 뭐 비추어 볼 것도 없어요. 비춰볼 것도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고 비춰볼 것도 없이 지혜라는 것은 저절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작동이 되고 저절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자기 마음을 비춰볼 건 없습니다. 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비춰본다 그러면 그건 망상입니다. 그건 진짜 자기 마음이 아니고 망상이에요. 왜? 비춰보는 마음이 있고 비춰봐야 될 마음이 또 따로 있고 이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면 그건 망상입니다. 마음은 둘이 있지 않습니다. 둘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춰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된 표현이 우리가 눈이 눈을 볼수 없다고 하듯이 눈을 가지고 바깥을 항상 쳐다보다가 자기 눈을 돌이켜 비춰봐라 그렇게 한다면 눈이 보입니까? 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뭘 보든지 간에 내 눈이 여기 멀쩡하게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밖에 뭐 다른 거 보듯이 자기 눈을 돌이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돌이켜본다는 것은 그런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이 바로 우리 스스로인데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안팎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뭐 나를 돌이켜본다. 그건 그냥 생각으로 망상하는 것이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깨달음이 있으면 이제 이게 이제 딱 드러나거든요. 이게 드러나서 이제 이 자리지. 안팎도 없고 안과 바깥이 없고 멀고 가까움도 없고 뭐 주관객관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함없이 이 한계일이 온 우주에 우주가 전체가 하나가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깥이 없어요.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보고 악을 멈추고 선을 해야 한다.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세 속에서 얘기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선악이라는 것은 선은 이렇게 엿법한 것이 선이고 악은 망상 부리는 게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엿법에서 항상 이렇게 깨어 있으면 이게 선이고 또 망상 속에 빠져서 자꾸 분별하고 있으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법을 말하는 것이지 세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의 안목이다. 이게 지견이라는 것은 이제 안목이죠, 안목. 우리가 이 법계의 실상, 이 진실을 보는 안목이다, 이게. 그건 어쨌든 여기에 한번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나다, 내 마음이다고 착각해왔던 그것이 한번 이게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빠져나가버리고, 아무 일이 없이, 안팎이 없이 이런 체험이 있어야, 이런 안목이 생기지. 그전에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대는 모름지기 순간순간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는 마라. 그러니까 불이법문에 이걸 뚜렷하게 이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깨어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 있으면은 삼라만상이 우주가 바깥에 있질 않습니다. 따로 있질 않아요.
온 천지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하나 일이고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활짝 깨어있다 이런 말하고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등하게 똑같이 다 살아있고 똑같이 다 깨어있고 똑같이 뚜렷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일이 없죠. 여기는 뭐 이름 붙일 만한 물건이 없고 분별할 만한 그런 모양이 없습니다. 이게 주관 객관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막 분별을 해버리면은 이제 안팎이 생겨는 주관이 내가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이제 그게 중생의 안목이고, 부처의 안목에는 안팎 주관 객관이 없는 것이고 안과 바깥이 없는 것이고, 중생의 안목은 안과 밖에 있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의 안목이지. 예, 망상이고 분별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안목을 열고 중생의 안목을 열지는 마라.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은 출세간이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은 세간이다. 그러니까 주관객관으로 분별을 하고 있으면 그게 세간인 거고, 그건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출세간과 세간은 오직 자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한테 달려 있지. 자기가 그렇게 분별을 하고 안 바뀌어서가 주관객관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세간입니다. 온 세상이 그냥 세간이고, 그러지 않고 여기에 딱 개합이 돼서 안 바뀌 없이 항상 이렇게 만법이 평등하게, 평등하다라는 것은 안과 바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멀고 가까움이 없고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다 말이거든요. 마음법이 이렇게 평등해져 버리면은, 근데 뭐 이걸 이제 부처의 지견이라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겁니다. 이건 뭐 말로서는 이렇게 다할 수가 없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개합이 되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 겉으로 뭐 몸이 변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가 분별 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불이법, 분별을 떠난 불이법 속에 있느냐, 그게 이제 세간과 출세간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제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말보다도 우리가 직접 효과를 봐야 되니까 바로 요거 하나다.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말로서는 할 필요 없어요. 말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직접 이렇게 안팎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일 하나. 분별할 건 없고 온 천지가 똑같이 요한 계일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정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중생의 지견은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고, 부처의 지견은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고 저절로 모든 것이 이렇게 여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지견은 말로서 표현할 수 있지만 부처의 지견은 불가사의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요거 하나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맞아서 그러면 안팎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럼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사실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여기 딱 들어맞으면 세간이 있고 뭐 출세간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온 세상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한개 세계고, 그다음 뭐뭘 하더라도 그만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뭘 하더라도 뭐든지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사니까,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하는 일다 하고 사는데, 근데 뭐가 없느냐? 속이 없어요. 마음이 없고 내라고 할게 없어요.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것이지. 일단 요거 안 합니다. 생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한번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뭐 우리가 막 체험해야 된다, 개업해야 된다, 막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요일 하나입니다. 그대가 만약 단지에서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뭐 들소까지는 모르겠고 우리 왜 강아지 키우다 보면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은 특히 고양이가 그런 짓을 잘 하죠. 지 꼬리가 이렇게 보이면은 그 꼬리를 자기 입으로 물어 뜯으려고 물을 물려고 그럽니다. 그게 지 꼬리인 줄 모르고 그걸 뺑뺑뺑뺑 이렇게 도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리석은 안 됩니다. 그게 지 꼬리를 지가 뭐 물어봤자 그게 지가 아프지 물 또 물 수도 없고 그게 그 어리석 이제 그렇게 어리석다. 생각을 붙잡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생각 속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제 그 입문을 해야 되는데 그 입문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의식, 생각,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감정과 의식의 의식 속에 사는데 그 감정이나 의식을 이제 분별을 하죠.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다 저렇다 식으로 감정은 좋다 나쁘다고 분별을 하고 이제 의식은 생각으로 뭐 이거니 저거니 이렇게 분별을 하죠. 그런 생활을 평생을 해왔는데 그게 단 줄 알고 살아왔는데 거기 한번 쉬어지고 거기 한번 무너져 내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기서 벗어나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 이제 옛날에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이렇게 해방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아주 그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져 버리거든. 반드시 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분별심에서 이제 벗어나는 경험인데 이게 입문입니다. 이제 그 뒤에도 뭐 쭉 이제 그게 익숙해져 있는 공부가 있겠지만은 이런 불가사의한 경험이 있고 이게 없으면은 자기 마음을 아무리 뭐 어떻게 다스리고 달래고 뭐 어디 훈련시키고 뭐 어디 단련시키고 어떻게 하더라도 여전히 의식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분별 속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냥 중생을 못 벗어납니다. 공부는 우리가 이게 해탈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자기 정신 세계에서 한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무한하고 끝도 없고 모양도 없고 허공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고 막 일이 없고 오늘 뭐 뭔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없고 자기라고 할 게 없으면은 번뇌가 안 생겨요. 몸은 아플 수도 있는데 마음은 그만 안 아프는 겁니다. 아플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존재가 없어 존재가 없어요.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봐야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이고 열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생각 속에서 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무슨 수행을 하고 뭘 어떻게 하더라도 한번 그 생각이 딱 끊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해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법달이 말했다. 이 법달은 지금 법화경을 읽는 사람인데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단지 뜻만 이해하면 될 뿐이고 애써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겠군요. 경전의 뜻만 알면 되고 그 읽을 필요는 읽거나 외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기에 어찌 그대의 생각을 가로막겠느냐.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손해와 이익이 자기에게서 말미암기 때문이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면 복 경전을 부리는 것이고 입으로는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경전에 부림을 당하는 것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리고, 마음이 깨달으면 내가 법화경을 부린다. 경을 외워도 오래도록 밝지 못하면 경전의 뜻이 원수가 된다.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대다.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영원히 흰 소가 끄는 수레를 몰 것이다. 그러니까 경전을 뭐 읽을 필요도 없고 막그 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역시 이제 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느냐? 그 책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책을 읽는 네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경전의 문자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 문자를 읽는 네가 그거를 분별 망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부처님 경전이 아니라 마구니 책이 되는 거고, 그거를 네가 불이법문 깨달아 가지고 불이법문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그게 다 있는 건데. 그건 네 문제지. 그거 경전을 왜, 경전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이 공부는 뭐, 오로지 우리, 이거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제일 뿐입니다. 경전이 뭐, 잘난 경전이 있고, 못난 경전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네? 우리가 여기 법의 뜻 통해서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경전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삼라만상 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온 천지 삼라만상이 전부 설법을 하고 있어요. 법을 딱 드러내고 있으니까. 예. 뭐 설법이란 게 입을 열어서 꼭뭐 말을 해야 설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이거 하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다 설법을 하고 있어. 예. 뭐 문자로 적어놔야 그게 뭐 설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안목이 있으면은 삼라만상 무정물의 설법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안목이 없으면은 문자에 매여가지고 자꾸 분별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전적으로 자기 문제죠. 어떤 문자 속에서 그 의미를 헤아리면서 공부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학자, 세속의 학자들이나 하는 일이고, 우리가 선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선이란 것은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이고 자기 마음인데, 살아있는 마음을 내버려 두고 경전 속에 문자를 가지고 뭐 맞니 틀리니 그런 소리를 하면 그거 안 맞는 거거든. 그게 마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온 세상이 살아있고, 몸도 살아있고, 모든 것이 드러나, 바람도 불고, 해도 빛나고, 비방울도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안 사라지면 어디에서 바람이 불고, 해가 빛나고, 비방울이 떨어집니까? 예? 저 영안실 속에 누워있는, 시신들이 뭐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뭐 해가 빛나는지를 압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는 이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 이게 이게 살아있으니까 온 세상이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희고 뭐 낙엽이 지고 무슨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여기서 말미암는 겁니다, 여기서. 예. 근데 우리는 이거는 모르고 막 자꾸 그걸 따라가 부는 거라. 따라 어뭐 하늘은 저어서 푸르고 뭐 낙엽은 산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망상을 해버리니까, 이게 전도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중생.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거 하나가. 이온 세계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내가 법을 몰랐을 때는 사물을 따라다녔는데, 법을 알고 보니까 온 세상 사물이 전부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인 겁니다. 그래서 선은 분리문자입니다. 문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살아있는 마음,
그래서 이심전심이라는 얘기. 살아있는 마음끼리 서로 통해가지고 이게 한번 확인되고 이걸 한번 깨닫는 겁니다. 뭐 문자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그거는 새 속에서는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 우리는 나중에 보면은 다 깨달아 있어. 이미 왜이 마음이 다 살아있거든. 살아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이 설법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설법을 듣는 겁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어, 이게 이미. 살아있고, 드러나 있고, 변함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암우개시익 하는 게, 어디 주민등록증 그 이름 때문에 암우개시라는 게 변함없이 있는 겁니까? 몸은 변했잖아. 우리가 어릴 때 몸은 그 몸이 아니고, 생각도 변했고, 감정도 변했고, 모든 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변한 게 뭐냐면, 이름 하나가 안 변했다 그러면 이름도 개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뭐 때문에 항상 나는 나다 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이름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있거든, 뭐가 하나가. 이게 변함없는 게 하나가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우리는 나다 이렇게 착각, 뭐 집착인데 그건 집착입니다. 집착이고, 실제 여기에 통하면은 나락과 하는 그런 집착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위치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에 그냥 통째로 하나가 있지. 예? 어디에 뭐, 위치가 있고 모양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바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 그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고 마음만 깨치면 된다는 게 이제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이렇게 있는 일입니다. 항상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 속에 살거든. 이 속에 사는데 자꾸 딴 생각, 뭐 감정, 기분, 생각, 보고 듣는 거 자꾸 그런 거 따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밝게 드러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이게 한번 탁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되고 드러나면 이제 여기에 대한 감각이 생기거든. 아, 이런 게 있구나. 여기 이래서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무 일도 없고, 뭐 번뇌라고 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은 뭐 피곤할 수가 있지. 근데 마음은 전혀 피로라는 게 없어요. 아무 뭐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게 한번 왔다 봐야 돼.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기에 어찌 그대의 생각을 가로막겠느냐? 경전이 니를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이죠. 경전이 뭐 때문에 나를 방해합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 거지.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손해와 이익이 자기에게서 말미암기 때문이다. 전부 모든 게 자기 탓입니다. 이거를 모든 게내 탓이다. 이 경전에 이저 뭐야 육조단경에 몇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나왔는데 모든 허물은 내 탓이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뭐 그래 뭐남 탓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좋은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공부를 쭉 하다가 뭐 체험을 하고 실제 공부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게 그냥 그런 단순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우리는 항상 옆에 있는 환경을 탓을 하거든요. 뭐 환경이 이러니까 또뭐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인간이 저러니까 뭐 이런 식인데 이제 그게 이제 어리석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쥐가 온쥐 그렇게 자꾸 경전 탓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근데 자기 봐 자기 공부가 바르고 공부가 힘을 딱 갖추게 되면은 그런 거 없, 전혀 그를 그러니까 바깥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오직 그냥 자기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자기 탓인 거고, 뭐 공부가 잘 돼도 자기 탓인 거죠. 이것을 자기가 절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공부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해봐야 알지.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이게 자기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손해와 이익이 자기에게서 말미암다. 자기가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 공부가 잘 돼도 자기 탓이고 못 돼도 자기 탓이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면 곧 경전을 부리는 것이요.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경전에 부림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문자만 따라가면 문자 시킨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건 경전이 나를 부려먹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다 경전을 그렇게 읽잖아요. 문자만 따라가고 막 그러면 문자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잖아. 그럼 경전이 나를 부려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목, 우리가 이걸 탁 체험을 해서 안목을 갖추면은 내 안목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흔들림 없는 자리에 딱 서서 그 문자가 그 말하자면 방편이거든. 전부 다이 진실은 없습니다. 문자 속에는 방편의 말인데 그 방편의 말이 뭐 어떤 것인지 좋은 방편인지 막 별로 우리가 약이라 그러잖아요. 약은 효과가 좋은 약도 있고 막 효과가 막 그만한 약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작용이 오히려 많은 약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경전을 자기 안목이 딱 생기면은 이게 어떤 약인지 이 약이 뭐 괜찮은 약인지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약인지 자기는 뭐 전혀 그 문자를 따라가지 않고 이제 이 약을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보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말입니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면은 그러면 자기 살림살이가 있으니까 그건 뭐 경전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 자기가 요리할 수 있고 이 말. 경전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린다는 것은 요리를 할수 있다.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할수 있고 이제 그렇게 안 못되고 깨달음이 없으면은 자기는 경전의 문자만 따라가야 되니까 문자의 뜻만 캐면서 그것만 따라당겨야 되니까 오히려 경전이 자기를 부려먹는 것이다. 나에게 송을 들으라.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려먹고,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법화경을 부린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보는 태도는 딱요 한마디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전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체험하기 전에는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딱 여기 있는 거라.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그걸 보면은 문자만 따라가고 머릿속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 문자라는 게 뭐예요? 머릿속에 개념의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전부 망상입니다. 100%다 망상입니다. 전혀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경전 공부는 일단 깨달은 뒤에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약을 어떻게 썼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지. 예. 그러니까 먼저 하여튼 그리고 경전 공부는 어렵습니다. 문자 공부라는 게그뭐 뜻이 뭐 한두 가지 불교 사전 보세요. 얼마나 두꺼운지. 그게 전부 경전 속에 있는 개념들을 풀이해 놓은 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골치 아프고. 근데 마음 깨닫는 거는 마음은 자기 마음이고 자기한테 언제나 갖추어져 있는 거고. 이거는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한 번만에 단번에 딱 깨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굉장히 쉬워요, 깨달음은. 어려운 경전 보지 말고 쉬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어. 어려운 걸 좋아하더라고. 어려운 걸 좋아해가지고 막 아마 어려운 거를 하면은 뭔가 이거 내가 어려운 걸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나? 그 어려운 걸 좋아해요. 쉬운 거는 안 하고. 뭐 어리석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운지를 모르니까. 마음 깨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깨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다만 이제 바른 가르침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것 없습니다. 생각하면은 바로 경전 읽는 것처럼 문자 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머릿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망상입니다. 마음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라, 이거.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건다 의심을 할 수도 있어도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명백하고 분명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이 우주의 밑바탕이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불생불멸이라 그러잖아. 항상 있어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마음이 숨어있질 않아요. 온 우주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단지 머리로 알 수는 없습니다. 머리로 알면은 바로 망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이제 이런 체험이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 더 쉬운 겁니다. 우린 깨달음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잘못 알려져 가지고, 그거 막 아예 그쪽은 관심도 안 두니까, 안 하면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자기가 그걸 안 해보면은 그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막 하고 깨달으면 저 위에 있는 거고 막 산꼭대기 있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우리는 막 그냥 예불이나 하고 절이나 하자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쉬운 일인데도 안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그게 당연히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가 평소에 늘 살아가면서 갖추고 있는 자기 스스로거든요. 자, 마음을 떠나서 나라고 하는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관심을 두고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하면은 저절로 됩니다. 자기한테 갖추어져 늘안 떠나고 있는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문자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바로 이거라고. 생각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아까 생각 속에서 헤매는 사람 뭐라 했어?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이 고양이나 개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수 있죠. 뺑뺑뺑뺑, 자기 지 꼬리 물렸고, 막, 이렇게, 뺑뺑뺑, 방바닥을 도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생각 속에서 분별해서 공부하려고 아예 이거는 절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별이 아니에요. 헤아리는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와닿으면 온 우주에서 이 깨달음이 드러나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겁니다. 이거 하나. 옛날에 마조가 발로 차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귀를 잡아당기기도 한 거는 머릿속에서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이런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쌓여, 그 속에 쌓여 있으니까 이제 이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드러나서 이게 딱 드러나면 이거는 어떤, 여기에는 생각도 없고, 기분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런 맛이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은 허공처럼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아무 맛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뭐볼 수도 없고,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분명하죠. 뚜렷하고 온 천지에 딱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라, 이거 하나. 어떤 느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분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야. 바로 이거.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딱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마음이 항상 살아 있으니까 그게 바로 도다 이 말이야. 근데 깨달아야 되지. 안 깨달으면 뭐가 평상심인지를 모르니까. 이라고 이거 하나. 이겁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디에 공부의 초점을 맞출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마음. 우리가 이걸 일러서 마음이라고 그러거든. 뭐 불법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뭐 본성 불성이라 하기도 하는데 뭐 이름은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이라는 게 제일 그래도 쉬워요. 우리가 친근한 이름이니까. 이게 요걸 깨닫는 겁니다. 아무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이라 해도 좋고, 막 불법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법이라 그냥 법 이래도 좋고.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게 좋아요. 단어는 우리 이름은 다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의미는 머릿속에 그림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좋아. 불법이나 법 이름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그림은 안 그려져. 그런 게 이제 방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물었는데 똥막대기라고 그랬거든. 똥막대기라고 하는 거는 사물이지만은 그 똥막대기 똥 닦는 막대기 그걸 부처라고 말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처의 똥막대기란 말을 듣는 순간에 부처에 대한 그림이 자기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그려놓고 있는 부처님 그림은 저런 걸 거거든. 저런 그림이 한꺼번에 확 무너져 버리죠.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다 이래버리니까. 그림이 없어져야 돼. 머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편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림이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나 그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망상이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은. 상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는 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라고. 상은 없는데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고 항상 이렇게 이거 뭐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한 일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하늘이 푸르다 그러고 구름이 희다 그러고 가을에 뭐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진다 그러는 게 이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낙엽은 분명히 알겠는데 마음은 모르겠다고 이래 삐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모순이죠, 모순. 여기서 가을이 되니까 드디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구나 이래 해놓고는 단풍과 낙엽은 분명하게 알겠는데 마음은 모르겠다고 이래 삐리니까 그러니 그게 참 희한한 거죠, 이게. 단풍이 뭐 입이 있어가지고 내가 단풍 덤비다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다 하고 있거든, 자기가. 이게 다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하는 건데, 이거는 명확하지가 않고, 와, 단풍이 울긋불긋 참 예쁘네 하고, 그거는 그만 분명하게. 그러니 중생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쫓아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이상 더 분명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것만 이렇게 딱 분명해지면은 세상은 사실 허망한 겁니다. 왔다 갔다 그뭐 믿을 게 아무것도 없고 진실함이 없어요. 요거는 변함이 없거든. 요거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 거죠. 이일 하나 알아, 이일 하나.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리고, 마음이 깨달으면 내가 법화경을 부린다. 그러니까 경전은 깨달은 뒤에 보시는 겁니다. 경을 외워도 오래도록 밟지 못하면 경전의 뜻이 원수가 된다, 원수. 때려 죽여야 될 원수가 된다고. 왜? 나를 괴롭히니까. 온갖 망상을 일으키니까, 내한테. 경전의 구절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경지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깨달음도 없이 경지를 보면 다 망상이에요, 그거는. 정말 지 생각으로 다 배운 개념으로 막다 봐버리니까. 상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문자, 우리 분리문자, 교회별전이라고 문자 볼 필요 없고 자기한테 24시간 365일 살아있는 거 이거를 깨치면 되거든, 이거란 말이야, 이거. 다른 거 아무것도, 딴 데서, 자기를 찾는데 딴 데서 뭐, 어디로 갈 겁니까? 자기 집을 찾기 위해서 어디 뭐, 바깥으로 나간다 하면 그 이상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이거라고, 이거 하나.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바로 딱 갖춰져 있는 겁니다.
누구나 바로 지금 이 일이니까 바로 이거니까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일이 없어요. 누구나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누구에게나 이렇게 딱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온 세상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보든지 여기서 나타나고 뭘 듣든지 여기서 나타나고 뭘 느끼든지 여기서 나타나고 뭘 알든지 여기서 나타나고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일이란 말이야. 바로 이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 자기가 깨닫는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게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 단지 머리로 알면 안 돼. 그건 망상이에요. 한번 와닿는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아무리 딸딸 외워봐야 그 자기 마음에 밟지가 못하면은 경전의 뜻이 다 원수가 돼 버린다. 그 부처님 말씀이 전부 이거를 깨달으라고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그런 방편이거든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그러잖아. 달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 달. 부처님이 손가락이 뭐 수천 개가 되어도 그 모든 손가락이 마음이라고 하는 달 하나를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이 마음은 바로 자기에게 다 있거든 이게. 이제 이것만 깨치면 돼요. 그 문자 볼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른 것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된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은 그 망상이거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고 하는 건 전부 삿된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는 생각이 아니라 이 진실이 이렇게 딱 드러나면 이게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면 온 세상 삼라만상이 깨어납니다. 삼라만상이 깨달아 있어서 삼라만상 위에서 이렇게 일이 딱 드러나 있거든 항상. 눈을 떠도 드러나 있고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봐도 이게 있고 뭐 귀를 열고 소리를 들어도 있는 거고 귀를 막고 소리를 안 들어도 있는 거고 생각을 해도 생각 위에 이게 있는 것이고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게 있는 거죠. 여기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그런 생각에서 한번 풀려나는 그래서 이것이 이 불가사의한 이것이 우리가 허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이라고.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된 거, 이걸 이제 생각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회가 무자가 쭈르르 계속되죠. 없어서 없다 했습니까? 있지만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있어요. 근데 속에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바깥에 뭐가 있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건 자기가 경험해 보면은 알수 있어요. 절대로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있으면은 삿대고 생각이 없으면은 바르다 했잖아요. 절대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여기에 통해야 되고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 진짜 그한 걸음 반 걸음 차이예요.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돌아서서 사람을 문다는 건 그건 딱한 걸음 차이밖에 없거든. 한순간이라고만 이게. 이게 분명하냐? 아니면 또막 분별 망상 생각 따라가느냐 하는 거는 정말 그한 걸음 반 걸음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여기에다 이 일이거든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것이고.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대다.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생각이 바르다 그런 것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다 망상이 되니까 생각이 삿대다 그런 겁니다.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분별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영원히 흰소가 끄는 수레를 몰 것이다. 분별에서 막 벗어나버리면은 흰소가 끄는 수레, 배구거라 그래가지고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데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불성 이런 걸 이제 가리키는데, 요 흰소가 끄는 거는 불성, 그러니까는 혹은 보살성, 말하자면 대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는 양이나 사슴이 끄는 거는 소성을 가리키고, 소가 끄는 거는 대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대성불법 속에, 대성불법의 깨달음 속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성불법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있다 없다라는 게 이게 분별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분별할 때 제일 기본적인 게 뭡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야, 그거 진짜 그런 게 있나? 이거부터 딱 분별하기 시작하죠. 제일 이제 말하자면은 기본적인 형태가, 분별을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 없다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분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전혀 분별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분별해서 해방이 돼 버리면은, 분별해서 해방이 된다는 것은 분별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 안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분별을 안 하면은 뭐 낮인지 밤인지도 분간이 안 되고, 남자인지 여자인데도 분간이 안 되고, 배가 부른지 배가 고픈지도 분간이 안 되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그런 뜻이 아니다고, 이게. 이 체험에 한번, 여기 요걸 깨닫는 체험에 한번 탁 오면은 분별에서 벗어납니다. 분별이 없어져요. 근데 분별을 합니다. 옛날처럼 똑같이. 옛날처럼 똑같이 모든 분별을 다 하는데, 그런데 전혀 분별이 없어요. 속이 없다고, 속이. 우리는, 이게,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분별하면 전부 그게 밖에서 분별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분별이 돼가지고, 속에서 온갖 망상을 만들고, 막 좋아하고 싫어하고 복잡하게 따지고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우리가 이 속으로 쑥 들어와서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은, 밖으로 아무리 분별을 해도 속은 항상 고요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거든요. 전혀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물고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가사의 한 묘법이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분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 말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 뭐 분별 항상 하면서 살죠. 근데 어떻게, 뭘 어떻게 하더라도 속으로는 아무 일이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해탈이고 열반이고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게.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걸 계속 해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 바로 이거다. 이거다. 여기서 한 번만 탁 이제 그런 이제 체험이 일어나면은, 막 마음이다 나다 하는 그런 속이고 막 비어버려요.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면 속이 없으면 밖으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온갖 망상 때문에 시달림을 받는 거지, 밖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는 몸은 힘들 수가 있어. 막 되게 춥다든가 덥다, 지나치게 덥다든가 몸은 힘들죠. 마음은 힘안 듭니다. 또막 온갖 이게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이 있으면 이제 그거 뭐 한다고 몸이 막 쫓아다니는 게 힘들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가사의한 해탈이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요게 통합, 요걸 한번, 요게 딱 한번 기합이 돼 버리면은, 요게 딱 기합이 되면 이쪽 저쪽에 안팎이 없어. 이쪽 저쪽에 없어요. 양쪽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냥 온 우주가 평등하게 똑같이 그냥 이렇게 명백히 딱 드러나 있죠. 이렇게 명백히, 이렇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평등하게.
이 한계일이 이렇게 명백히 언제나 어디서나 딱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에는 뭐 생각도 감정도 뭐 어떤 그런 분열을 일으킬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공과 같다고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장애물이 없다 그런 말 하죠. 장애될 게 없다.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라, 이거 하나. 머리로는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분별로, 우리가 헤아리고 분별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반드시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 체험을 해보시면은 저절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저절로 드러나고, 저절로 변화하고, 저절로 그만 일이 없어져 버려요.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명백한 일이에요. 온천지에 이 이상도 분명하게 이거는 뭐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거는 이게 딱 체험이 되는 순간에 저절로 눈 녹듯이 그러니까 그걸 빙소와해라 그러거든. 얼음이 녹듯이 사라져 빈다 이래. 얼음이 녹듯이 고만 싹 없어져 버리고 이게 딱 온천지 이 일이 하나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함없이 언제나 이거는 자기가 일부러 어떻게 할 필요 붙잡고 있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부터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손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위법이라고 하는 무위법. 손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본성, 우리 본래 마음, 허공과 같은 여기에는 손을 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서 어떻게 하는 것은 전부 망상입니다. 전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위법이라는 게 무위법.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일 하나가.